내부산에 부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에 높은 기사 이 노래 지켜왔네.
가슴에 안고 저녁바다 밀모래 파도를 타며 Oh,
기꺼이 죽으리라.
이걸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네. 심상정 몇 퍼센트 줄 것인가? 네, 네. 그다음에 유승민이 몇 퍼센트 줄 것인가? 네, 네. 그러면 저기 안산에서는 네. 조원진을 두 표만 주자 네. 이렇게 해서 다 갈라갖고 한 겁니다. 네, 네. 안산에 어떻게 조원진 표가 두 표만 나옵니까? 맞습니다. 이걸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네. 심상정 몇 퍼센트 줄 것인가? 네, 네. 그다음에 유승민이 몇 퍼센트 줄 것인가? 네, 네. 그러면 저기 안산에서는 네. 조원진을 두 표만 주자 네. 이렇게 해서 다 갈라갖고 한 겁니다. 네, 네. 안산에 어떻게 조원진 표가 두 표만 나옵니까? 맞습니다. 제가 노트형으로 편지지형으로 1-1이니까 요게 네. 다네요. 네, 여기 네. 와부읍 2일 차이는 네. 요거 하나가 다예요. 네, 근데 제가 이 박스형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부직포에 가방으로 들고 왔어요. 가방으로 들고 왔어요? 예, 예. 이게 이제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네. 예,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죠. 네. 이거 제 발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요게 정식 투표함인가요? 그걸 좀 크게. 예, 이쪽으로면 예예 맞습니다. 정식적으로 이게 큰 거. 자, 이 투표함 예. 이게 다 들어와 갖고 이걸 예. 개봉을 하면서 예. 이제 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들어오고 하나 들어왔죠. 하나 들어왔네. 예예. 이게 진짜가 요 하나가 들어오고 예. 나머지는 다 부직포 요 천에다가 예. 위에다가 요 뚜껑만 이렇게 씌워 갖고 예. 여기에 다 들어온 겁니다. 네네네. 이게 부정의 현장입니다. 네. 그죠?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 갖고 예. 그러면 남양주가 총 뭐 10만 명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10만 명의 투표율을 80%로 잡으면 8만 명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8만 명의 것을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 갖고 들고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 짓을 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이라고 하는 이놈이 한 겁니다. 이 쳐죽일 놈이 이 짓을 했고 그 밑에서 근무하는 저 말단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이놈들이 다 이 부정선거의 공동정범으로서 활동한 겁니다. 네. 이것에 의해서 문재인이가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을 보고 목격하고 사진을 찍고 부직포로 된 이 천 가방에다가 이것이 실려갖고 와서 이제 계획대로 이것을 했던 것. 그래서 여기에 총 대빵은 김용덕이라고 하는 지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제 패하고 오직 대법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 대법관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대법원 판사 13명에게 공통으로 이 대선을 관리하라고 해줬는데 양승태를 포함한 13명이 이 부직포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어다가 이걸 한 겁니다. 이 거대한 이 사기 투표, 부정 투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왜 온 국민들을 투표할 때 여기다 놓지 이렇게 부직포 가방에다 놓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저기에서 투표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어지지 않은 거 한번 위로 좀 올려 보내주시죠. 네. 자, 여기. 자, 접어지지 않은 이 멀쩡한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건 접어졌네요. 이건 접어졌고요. 접어지지 진짜 않은 거, 덩어리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 아주 맨들맨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문재인을 다 찍어갖고 여기 올려놨어요. 이것도 복사잖아요. 네. 이것도 복사고. 그 다음에 절취선이 없고. 남재준 사표가 없고. 남재준 사표가 없고. 네네. 이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김용덕이라고 하는 놈이 총지휘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높은 놈에서부터 낮은 놈까지 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는 일을 했고 거기에 참관인 했던 이 사람들도 각 당의 대표 참관인으로 가서 이것을 묵인하는 방조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날 이놈들을 다 처형하든지 처벌하든지 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거 진짜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빳빳하잖아요. 자, 빳빳하죠. 예, 아주 빳빳하죠. 그래서 이 광범위와 수천만 표를 만들다 보니 예. 과거에 찍어놨던 것 그다음에 최근에 찍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이 조작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광범위한 조작에 동원된 광범위한 인간들이 존재할 텐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공동정범 중에 가장 이 용의가 깊은 놈들이라고 저는 감히 선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용덕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문재인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이 광범위한 이것을
따라서 문재인이는 빨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놈을 빨리 끄집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는 회복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투표가 한 장도 없습니다. 저 편집지 투표지가 네, 여기에 한 올라온 게 한 장도 없다는 거죠? 네, 한 장도 없습니다. 왜? 저는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저는 편집지 투표지에다가 했는데 네. 이게 다 사라진 겁니다. 네. 그럼 그 사라진 것이 어떻게 사라졌느냐 하는 네. 단서가 이제 나오죠. 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편지지 투표지가 여기 없어요. 네, 한 장.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네. 본인도 저도 편지지형으로 된 투표용지가 한 장도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네. 수수방관자들입니다. 네. 네. 부정선거의 수수방관자들. 네. 공동 종범. 네. 또는 정범들. 관리위원회 요놈들은 공동 정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뭐죠? 이거는 제가 와법 사전투표소에서 1차로 제가 노트형으로 편지지형으로 네. 1-1이니까 요게 네. 다네요. 네. 요게 네. 와법 2일차에는 네. 요거 하나가 다예요. 네. 근데 제가 이 박스형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부직포에 가방으로 들고 왔어요. 가방으로 들고 왔어요? 예, 예. 이게 이제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네. 예.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죠. 네. 이거 제 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정식 투표함인가요? 그걸 좀 크게. 예, 네, 이쪽으로 하면. 예, 예, 맞습니다. 정식적으로 이게 큰 거. 자, 이 투표함. 예. 이게 다 들어와갖고 이걸 예. 개봉을 하면서 예. 이제 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들어오고. 하나가 안 들어오고 하나 들어왔죠? 하나 들어왔네. 예, 예. 요게 하나 진짜가 요 하나가 들어오고 예. 나머지는 다 부직포 요 천에다가 예. 위에다가 요 뚜껑만 요렇게 씌워갖고 예. 여기에 다 들어온 겁니다. 네, 네, 네. 이게 부정의 현장입니다. 네. 그죠? 사전에 요렇게 준비를 해갖고 예. 그러면 남양주가 총 뭐 10만 명이다. 예를 들면. 예. 그러면 10만 명의 투표율을 80%로 잡으면 8만 명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8만 명의 것을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갖고 들고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 짓을 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이라고 하는 이놈이 한 겁니다. 이 처죽일 놈이 이 짓을 했고 그 밑에서 근무하는 저 말단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이놈들이 다 이 부정선거의 공동정범으로서 활동한 겁니다. 네. 이것에 의해서 문재인이가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밑에 또 빨간색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절취가 됐어요. 네. 그래서 투표하러 갈 때 이것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찢어서 주고, 네. 그 다음에 들어가서 투표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요게 이제 있네요. 네. 요게 진짜가 여기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 접어져 있다는 표시는 없어요. 네네. 전혀 없습니다. 새 거입니다. 새 거예요? 예, 다. 덩어리는 나왔죠. 사설에서 구겨지거나, 이 사설이 이제 접혀져서 펴진 게 없이 깨끗하게, 네. 아주 빳빳한 종이로 해서 남재준 사퇴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남재준 예. 사퇴요 되어 있는 것이 진짜고 여기에 빨간색, 여기에 빨간색, 네. 그 다음에 기표한 것이 빨간색 예.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여기 기표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웃긴 건 이거는 또 이렇게 접혀진 표시가 있죠, 요거는. 요거는 접혀진 표시가 있네요. 네네, 아까 그거는 빳빳했었는데. 예. 자, 요거는 진짜 여기 접혀져 있네. 네네. 여기 접혀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접혀져 있고, 접혀져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상표고.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까만색이니까 이게 가짜죠. 네, 가짜입니다. 카피해서 대놓고. 네. 그러면 여기도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까만색이고. 네. 그러면 여기 절취가 돼야 되는데 절취가 되지 않은 것이 올라와 있고. 네, 복사합니다. 그다음에 남재준이 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사태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대량으로 복사를 해놓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찍은 거죠. 맞습니다. 이 광범위하게 예. 이걸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네. 심상정 몇 퍼센트 줄 것인가? 네. 그다음에 유승민이 몇 퍼센트 줄 것인가? 네. 네. 그러면 저기 안산에서는 네. 조원진을 두 표만 주자 네. 이렇게 해서 다 갈라갖고 한 겁니다. 예, 예. 안산에 어떻게 조원진 표가 두 표만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죠? 지금 남양주에서 네. 아주 광범위하게 이것이 진행됐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가지고 이것도 다 여긴 빨간색 있지만 가짜입니다. 아, 가짜죠. 예. 절취선이 없어요. 절취선이 예. 없어. 그렇다면 덩어리를 다 나오고 여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거고 네. 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 여기에 최고 대빵이라고 하는 이, 어?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이 있을 거고 네. 그 밑에서 봉사하는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놈들이 다 이 거짓의 공동 정범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참관인들이 뭐 15명이든 30명이든 네. 그런 사람들이 방조자가 된 거죠. 네네네.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부정의 현장을 보고서도 못 본 척 이렇게 해서 아주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총 대빵은 문재인이겠지만 사실상 관리의 대빵은 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네. 대법관 겸 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네. 이놈이 이 개짓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개짓 중에 개짓입니다. 네, 맞습니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소소문 공증인 협동사항에서 공증까지 이제 예, 공증까지 받은 거죠. 네, 네, 네.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윤흥수, 이분하고는 제가 방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주소 경기도 화성시 이렇게 네, 되고 네, 제목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 진실 관련 목격담 네. 이 상기는 다음과 같이 목격담을 거짓과 보탬이 없이 확인 진술합니다. 다음 본인은 후보자 이름 사이에 간격이 없는 투표지에 투표함 네. 이걸 B형이라고 하죠. 네. A형이 진짜고 네. 그 다음에 투표한 날짜는 2017년 5월 4일 오전 10시경 네. 이게 사전 투표지요.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 1동 동사무소 2층에서 투표했다. 투표 당일 상황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니 투표지 간격이 좁아서 다들 다른 다른 사람이 도장이 넘어갈 수 있으니 예, 조심해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나왔다. 네. 투표지를 막상 바꿔보니 인터넷 검색 시 칸이 없이 여백이 없었다. 네.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안경을 갖고 가져가지 못해서 본인이 상당히 신중하게 도장을 찍은 기억이 확실하고 안경을 가져가지 못해서 이 선이 닿으면 투표 되니까 투표 후 예. 인증샷을 위해 예 동사무소 앞에서 투표로 도움 분에게 인증샷을 부탁하였습니다. 제 앞에 소방관 세 분이 먼저 인증서를 하느라 기다렸던 분명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예, 5월 6일 6월 5일 예, 6월 5일 네. 윤동수 씨 네. 이렇게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네. 자, 저 밑에 거 볼까요? 집어넣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이게 찍혔는데 아니요, 이거를 확대한 거죠. 확대한 건데 확대해서 보니 자 확대한 건데 이게 반대편으로 여기서 예. 저쪽 앞에 했고 예. 그래서 보면 이 칸이 예. 이렇게 정상적인 있는 칸이 걸로 보입니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상적인 투표한 것으로 보이죠. 네, 두 번째 네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이것도 이제 논현동에서 했던 건데 이거는 네. 정상적으로 보니까 이거 했던 거. 크게 확대해 보니 칸이 없습니다. 칸이 없는 편지 예, 아까하고 불빛이 같지 않죠. 예, B형으로 한 거죠. 논현동에서도 B형, A형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19대 대선 개표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증거를 제시를 했고 이것 말고도 증거가 많이 있죠. 예, 제가 동영상으로 예, 찍은 것도 동영상 있고. 찍은 거는 아까 그 부직포 가방으로 해가지고 제가 쏟아지는 걸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어제도 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한성주 장군 시사 브리핑에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네. 앞으로 계속 나가서 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이걸 보고도 문재인이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대돼지 국민들은 이제는 각성하십시오. 이 증거가 이렇게 뚜렷이 나왔는데도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다. 뭐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개돼지입니다. 왜? 이렇게 광범위한 조직적인 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자가 대통령이고 국민 여러분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은 오늘 2018년 오늘이 3월 14일 수요일입니다. 16시가 지나갔는데 16시 17분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증인 그 당시에 현장을 보고 목격하고 사진을 찍고 부직포로 된 이 천 가방에다가 이것이 실려갖고 와서 이제 계획대로 이것을 했던 것. 그래서 여기에 총 대빵은 김용덕이라고 하는 지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제 패하고 오직 대법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 대법관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대법원 판사 13명에게 공통으로 이 대선을 관리하라고 해줬는데 양승태를 포함한 13명이 이 부직포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어다가 이걸 한 겁니다. 이 거대한 이 사기 투표, 부정 투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투표합니다 투표를 했고요. 이 투표합니다 했는데 가져오기를 이걸 가져와서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새벽 1시까지 집에 가지 않고 노트형이나 아니면 그 편지지 형식으로 있는지 확인했더니 한 장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죠.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방금 여기 보신 것과 같이 부직포에다가 이 퍼센티지 여기에 네. 따라 갖고 이게 다 준비돼 갖고 이제 투표함에 했던 것은 다 날려버리고 맞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아는 사람 때 산불로 태우지 않았을까요? 선거 끝나고 산불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홍진호에 보냈을까요? 홍진호에다 실어 보낼 수도 있고 네. 그건 너무 많죠. 네. 거기는 못 실어요. 네. 그런데 15톤 이 무진동차 넉 대가 네. 이제 지난 언제입니까? 올림픽 개막식 때. 네. 개막식 때 2월 9일이죠. 네. 2월 9일 홍진호 92호가 무코항에 들어왔을 때 네. 거기에 15톤 무진동 트럭 넉 대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달러를 실었다, 금괴를 실었다 하는데 거기에 이 진본이 실려갖고 네. 이제 김정은이가 딱 잡고서 문재인과 이 일당들을 컨트롤하는 아이템을 내가 이걸 네. 가지고 폭로하야 네. 내 말 들으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광범위한 이것을 따라서 문재인이는 빨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놈을 빨리 끄집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는 회복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